페이스메이커는 1500m, 3000m 등의 육상 트랙 중장거리 종목과 장거리 로드 레이스 대회 마라톤에서 목표라는 속도를 만드는 선수를 뜻합니다. 많은 마라톤 대회에서 선두권 엘리트 선수들의 레이스를 돕기 위해 페이스메이커를 두고 있는데요. 마라톤 대회에서 페이스메이커를 두는 가장 큰 이유는 기록 단축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이네오스 1시간 59분 챌린지에서 엘리우드 킵초게는 1시간 59분 40초 이내 마라톤을 완주하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2시간 안에 마라톤 완주를 뜻하는 서브2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킵초게의 기록은 세계육상연맹이 공인기록으로 인정하는 기준에서 벗어나 인간이 2시간 안에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만을 보여준 채 비공인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킵초게의 서브2 기록이 공인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너무 많은 페이스메이커가 교대로 뛰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이네오스 1시간 59분 챌린지에서는 킵초게를 위해 7명씩 구성된 페이스메이커 5팀에 예비 6명을 더해 총 41명의 엘리트 선수인 페이스메이커를 동원하게 됩니다. 한 팀을 이루는 7명 중 5명은 킵초게 앞에서 V자 대형을 유지하며 달렸고 두 명은 킵초게 뒤에서 좌우로 나란히 뛰었는데요. 페이스메이커들은 레이저로 페이스를 비추는 차량을 따라 킵초게의 페이스를 평균 킬로미터당 2분 50초로 유지해주게 됩니다. 레이스 시작부터 끝까지 한 팀이 이 페이스를 유지할 수 없었기에 다섯 팀이 4km마다 교대로 뛰었는데요. 이날 페이스메이커들이 맡은 역할은 페이스 조절 그리고 킵초게의 바람막이였습니다. 프랑스의 한 연구진은 실물 크기의 10분의 1인 마네킹을 사용해 서브2 당시와 동일한 페이스메이커 대형으로 풍동 실험을 한 결과 킵초게가 페이스메이커들과 같이 뛰었을 때 공기장이 50.2% 줄어 킵초게가 혼자 뛰었을 때의 기록보다 3분 33초 단축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리고 연구진은 6개의 각기 다른 대형으로 추가 풍동 실험한 결과 가장 기록 단축에 뛰어난 대형은 T자 대형으로 공기저항을 62.1% 줄여 4분 22초가량 기록 단축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마라톤에서 3-4분 단축은 엘리트 선수 기준 3% 이상 기록이 빨라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실제 대회에서 이런 페이스메이커 대형을 갖추는 건 불가능한데요. 세계육상 연맹 규정상 페이스메이커는 무조건 경기 시작과 함께 출발한 선수여야 하기에 경기 중 교체가 안되며 한 그룹당 3명 이하까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페이스메이커를 두는 마라톤 대회에서 엘리트 선수들은 대부분 25에서 30km까지 2, 3명의 페이스메이커의 도움을 받는데요. 그럼 이건 기록 단축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페이스메이커는 단 한 명만 있어도 바람막이 역할을 합니다. 앞서 페이스메이커 대형을 연구했던 프랑스 연구진은 페이스메이커 한두 명을 사용해 여러 대형을 풍동 실험했는데요. 페이스메이커 한 명이 선수 앞을 가리고 있을 때 39.5% 공기저항이 줄어들며 페이스메이커 2명이 선수 앞을 가리지 않고 나란히 있을 때 37% 공기저항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페이스메이커가 한두 명만 있더라도 선수 앞에 5명이 있는 V자 대형이나 T자 대형보다는 덜하지만 혼자 달리는 거에 비해 공기저항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는데요. 공기저항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똑같은 속도라도 힘을 덜 들여든다는 의미며 그로 인해 산소 소비량, 혈중 젖산 수치 등이 감소해 결과적으로 기록 단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페이스메이커들은 선수들에게 심리적 이점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선수는 페이스메이커가 있는 동안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도 된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페이스메이커가 일정 지점까지 목표한 페이스를 알아서 맞춰주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저항을 줄이며 그냥 따라 뛰다가 페이스메이커가 빠지는 지점부터 결승점까지 어떻게 달릴까만 생각하면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 중계에서 페이스메이커가 빠지는 그 순간부터 진짜 레이스가 시작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시카고 마라톤에서 켈빈 킵텀이 남자 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작성했을 때 5km 스플릿 기록과 킵초게의 종전 세계기록 5km 스플릿 기록을 비교하면 30km까지 킵초게가 51초 앞서지만 이후 킵텀의 페이스가 빨라져 오히려 기록을 34초 단축하게 되는데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킵텀은 경기 후반부에 페이스를 올리는 네거티브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에게 초반 페이스를 천천히 가져가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페이스메이커는 페이스 조절뿐만 아니라 레이싱 전략, 바람막이 역할 등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이점을 선수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메이커는 마라톤 대회 운영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선수들이 기록 경쟁을 위해 적극적으로 레이스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뛰며 순위 경쟁만을 펼치는 것을 방지하고 기록 단축과 경신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모아 대회 인지도와 인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페이스메이커가 레이스 운영과 기록 단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20년 동안의 마라톤 세계 기록 추이를 보면 세계 기록 모두가 페이스메이커를 두는 마라톤 대회에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스스로 페이스를 조절해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마라톤 경기의 본질을 잃게 만든다고 비판하는데요. 다른 지구력 스포츠에는 대회에서 기록 단축을 이유로 페이스메이커를 두지 않습니다. 로드사이클 대회에서 페이스메이커처럼 페이스를 조절하고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선수가 있지만 마라톤과 다른 점은 로드사이클 대회는 개인 경기가 아닌 팀 경기입니다. 대회에서 페이스메이커를 두면 선두권 선수들은 똑같이 2점을 누릴 수 있게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경기에 참가한 모든 선수를 놓고 보면 과연 공정한 걸까요? 22 선수는 순위권 경쟁과 상관없고 기록 경신과 관련 없기에 혼자 달려도 되는 걸까요? 메이저 마라톤 대회 중
등 뉴욕 마라톤과 보스턴 마라톤은 페이스메이커가 없으며 올림픽과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도 페이스메이커 없이 대회를 치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페이스메이커가 마라톤 경기의 본질을 해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선수들에게 이점을 제공해 기록 단축을 도와주고 경기를 더 재밌게 만드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오늘부터 최대 80% 할인 마프대란이 진행됩니다. 6월 6일 자정까지 최대 80%에 애슬레틱 라이프 할인 코드 입력 시 43% 추가 할인 받으실 수 있는데요. 운동 후 올바른 영양 섭취로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올바른 영양 섭취와 근육 회복을 위해 유럽 넘버원 단백질 보충제 브랜드 마이프로틴을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마이프로틴의 다양한 고품질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세요. 안녕하세요, 애슬레틱 라이프입니다. 10만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 발표에 앞서 축하 응원을 보내주신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당첨자 선정은 신청해주신 분들의 정보를 구글 폼에서 스프레드시트로 옮긴 뒤 공정한 선정을 위해 5번 무작위로 섞었습니다. 당첨되신 7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경품 수령과 관련된 사항은 이메일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